피가 범람할 시간이요. 망치를 쥐고 검은 갈아뒀다. 네, 출발하죠. 달리자, 로신한테! 불꽃을 바라신다면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아이고, 작전 호출. 최선을 다해볼게. 배워내겠습니다. 망치를 쥐고 이 불꽃이 필요하시다면 관리자나리, 초콜릿이라는 거 참 맛있지 않소? 그래서 넣었지. 그리고 난 감자가 싫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오렌지를 대신 넣었어. 뭐? 누구 마음대로 감자를 빼냐? 이거 어이없는 새끼네. 우리 동네에서는 손으로 닭을 쭉쭉 찢어먹곤 하였지. 참 별미가 아닐 수 없어. 이거 가만 보니까 입도 없는 놈이 트집만 잡네. 너 이거 먹어볼 줄이나 아냐? 검을 덜 갈았었나? 꽤 잘 갈렸고. 알겠어. 혈이 남자오. 영화! 깨어라!
제풀을 따라오십시오. 헷! 대안에게 충분한 거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치적거리지만 마. 흉터의 결과야. 정화! 죄를 새겨주겠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죄를 새겨주겠어. 침착한 결과입니다. 꽤 잘 갈렸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검을 덜 갈았었나?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흉터의 결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먹지도 않았는데 숫자가 깎여버리지 않았소! 주인이 뱉었던 음절수에 비해 너무 해석이 길지 않나? 울소, 철회해 주시오! 이 자식, 오랜만에 맞는 소리를 하는군. 누가 먹어볼래?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오. 이 한 몸! 희생해서 세상의 비틀림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젠장 답답하네. 아무나 좀 먹어보란 말이야! 이번에 본인은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베르겔리우스 나리가 혹여나 책임을 묻는다면... 저... 뭐... 뭐... 전반적으로 간이 잘못되었다. 닭고기를 적절하게 익히지 못하여 비린내와 잡내를 잡는 것에 실패했고, 소스는 지나치게 걸쭉해서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닭고기를 너무 들쭉날쭉히 토막냄으로써 사용자의 입맛을 돋구지 못한다. 뭐... 이거 미쳤어? 말 다 했냐? 아니... 끝이 아니다. 간 조합이 너무나 엉망진창. 그걸 먹은 내 입도 진창. 당신은 설탕이 부족하다고 버터 두 스푼 반을 잘라 담궈. 허나 내 입 못 버텨. 미안하오! 이상, 당신은 이름값을 하는 건지, 이상한 음식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내 일을 상하게 할 이상인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군. 잠깐, 제 모이씨인 거 아니야? 보통의 사람들은 자세히 이야기할수록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 그러니 지금까진 구태여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메르소 씨가 요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게요. 나는 조수를 두는 걸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걱정 마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소. 요리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뜻이 그렇다면 기꺼이 해보겠다. 하지만 대체 짜면서도 싱거워야 하고 너무 달진 않아야 하지만 달콤해야 하고 너무 익혀서는 안 되지만 적당히 탄 음식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못 해먹겠어요. 차라리 이스마엘 씨가 말한 것처럼 히스클리프 씨와 팔씨름해서 이기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건 싱클레어 씨 키가 일주일 안에 5cm 이상이 자랄 수 있다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말. 조용히 해요. 다 똑같으니까. 고작 그 정도의 충고에도 징징거리는 꼴이라니 나약하고 한심하군.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오티스 씨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떠세요? 어쩔 수 없군. 비켜서라 패잔병들. 결국 이 몸이 나서야 하는 것인가. 이것 보시오! 귀엽게 별 모양으로 깎아본! 감자는 정사각형으로 반드시 잘라야 한다. 골고루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걷지마! 정사각형 5cm. 밝게 뭐야? 장유리가 거기서 거기겠지. 그 잃어버린 레시피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 어? 정성 한 스푼, 노력 세 스푼 반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 감자는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었군요. 설마 바삭하게 구워진 채로 수확되는 거라고 생각했냐? 아, 저를 바보 취급하시는군요. 때가 되면 무르익은 감자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히스클리프 씨. 어? 왜 갑자기 다지기용 방망이를 들고? 감자의 말 같게 꽃이 피었어. 아,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결국 봉오리는 튀우는구려. 독이 있다는 신호이니 당장 분질러버려야 한다. 돈키호테, 압수하도록. 알겠네! 아, 아니래요. 탄 것은 탄 것대로 의미가 있어. 사실 탔다는 것은 인간들이 정의하는 허구의 개념일 뿐이고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겉표면이 일정색 이상 변질되었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걸 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안까지 탔고 장기적인 섭취를 할 경우 몸에 부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버려야 옳다. 섭섭하오. 말 걸지 마. 집중력 깨지니까. 칼 따위는 사치야. 진정한 가난뱅이는 세 숟가락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자를 벗겨낼 수 있는 법이니까. 합격이다. 비스듬한 방향으로 깎은 것에 노련미가 보인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겠다.
아싸! 똑바로 보도록. 재료는 골고루 넣어야 한다. 편식이나 해대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다. 전 아직 성장기란 말이에요! 아마도요. 그리고 영양을 불균형하게 섭취하니까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새는 거지. 파우스트는 본래 손이 그렇게 거칠어지게 된 것도 다 편식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이건 오랜 뱃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티스 씨, 나는 어때? 정신없게 소리 지르지 마라. 경박스럽다. 가장 순수한 세상으로. 피가 범람할 시간이요.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검은 갈아뒀다. 대어내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볼게. 아이고, 작전 호출. 달리자, 로신한테! 내가 필요해? 불꽃을 바라신다면 작전 호출, 입감. 망치를 쥐고 피가 범람할 시간이요. 베어내겠습니다. 네! 아, 그래. 몸이 찌뿌둥하던 참이었어. 내려 부수러 갈 시간이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방패가 되어. 달리자, 로신한테! 아, 최선을 다해볼게. 검은 갈아뒀다. 배워내겠습니다. 불꽃을 바라신다면 아, 최선을 다해볼게. 불꽃을 바라신다면 끌어넘칠 시간이군요. 부드럽게 검을 덜 갈았었나?
거치적거리지만 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치적거리지만 마.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거치적거리지만 마. 부드럽게. 꽤 잘 갈렸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혈이 난자오. 죄를 새겨주겠소.
결과요. 부드럽게 혈이 남자오. 제자 들이받아주지. 끝이 꽤 잘 갈렸고. 균형이 무너졌군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흉터의 결과요. 이 정도면 피는 만족할 만. 갑자기 품격 있는 심사위원장이 된 것 같네요. 누가 저 새끼 가면 벗겨봐. 뒤틀렸다는 게 삐뚤어진 정신머리를 뜻하는 걸 수도 있잖아.
인정한다. 그래도 후회 없는 승부였다고 생각한다. 관리자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소박하게나마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꼬리 이게 뭐니? 왜 머리에 해괴망측한 가면이나 쓰고 있는 거야? 엄마 때는 말이야, 별별 일 다 겪어도 어떻게든 사라졌어.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낙담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정말? 어머니. 이것 보세요. 사장님 앞에 어디론가 향하는 문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대체 OT 요리는 뭐가 달랐던 거야? 진입하지 제군들. 끝장을 보러 간다. 칼을 부딪힐 시간입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죄를 새겨주겠소. 너 말 죄. 혈이 난자오. 침착한 결과입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너만 죄 이제 쓸만해졌군. 흉터의 결과여.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무슨 맛일까?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대안에도 충분합니다. 혈이 남자 이제 쓸만해져. 죄를 새겨주겠소. 죄에서 쓰러지는군. 되는 건 즐겁네요. 맛있는 경험을 기대하지. 갑니다. 확실히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뒤에서 떨어지는 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혈이 남자오. 흉터의 결과여. 이제 쓸만해졌군. 지독거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피는 확실히 빼는 편이 좋지. 갑니다. 되는 건 즐겁네요. 혈이 난자오. 혈이 난자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흉터의 결과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갑니다. 혈이 난자오. 한 잔. 아니, 한 방 먹혔지? 너 마. 이제 쓸만해졌군. 넌 무슨 맛일까? 혈이 난자오. 침착한 결과입니다. 무슨 맛일까? 되는 건 즐겁네요.
인간의 세운법을 잘 아시는군요.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죄를 새겨주겠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쓸만해져. 침착한 결과입니다. 너 말 이제 쓸만해졌군. 지독거려. 충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렸던 장면일 수도 있겠군요. 후, 찾아내기 힘들었어. 특급 비밀 레시피라고 해서 매우 철저하게 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라면 받침대로 쓰이고 있었을 줄이야. 그건 우리 식당 레시피? 어떻게 찾아낸 거지? 스파이를 파견했다. 최저시급으로도 1시간 일찍 나와서 오픈 준비를 해줄 아르바이트생이 진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나? 왜 이런 짓을? 어쩔 수 없어. 본사에서 제시한 만큼의 실적을 못 낸다면 우리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레시피는 전부 내 머릿속에 있어. 설탕 두 스푼, 간장 한 스푼 반에 다진 마늘을. 소용없어. 개념 소각기에 넣을 생각이거든. 머릿속 기억까지 영영 사라지겠지. 안 돼! 설탕 두 스푼, 간장 한 스푼 반에.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을 때 일찌감치 가게를 접었어야지. 설탕? 아니, 설탕이 맞았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 자식,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겁내 금포 붙였을 때부터 알아보았지. 개념 소각기에 넣었다면 레시피는 영영 되찾을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개념 소각기가 뭐... 아니야. 이스마의 표정을 보니까 그다지 묻고 싶지 않아졌어. 네? 개념 소각기라 한다면
기술을 영구 소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요. 이를테면 파우스트 양이 메피스토펠레스를 발명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저 머릿속에서 없던 일이 되어버릴 뿐.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서, 사진, 아주 작고 작은 부품 조각, 파우스트 양의 기억까지 뭉개지거나 사라지는 것이요. 해당 특이점 소각기 제품의 비용에 따라 효과와 범위가 다르지만요. 명령이었는지 간접명령이었는지 설탕이 주체였는지 아니면 소금이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심지어 가게를 찾아왔던 수많은 손님들조차도 이제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모두 헛소리일 뿐이야. 마음부터 물러터졌군. 은봉? 그딴 촌스런 이름이나 걸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다. 은봉은 우리 어머니 이름인데. 말 넘심. 본래 촌스러울수록 정감이 있는 법이지. 문제는 알량한 네 마음가짐이다. 자, 그 글러먹은 태도를 고쳐주지.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너 말
새겨주겠어. 한 잔! 아니, 한 방 먹혔지? 승리를 위해 살아면 울꾸라니까 용건만 간다니요. 울꾸라니까 용건만 간다. 예약 주문인가? 무슨 맛일까?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갑니다. 되는 건 즐겁네요. 치킨을 튀기면서 어느샌가 중요한 사실들을 잊고 있었다. 그래,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치킨은 어머니조차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치킨이었다. 그 한없이 까다로웠던 입맛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니,
사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치킨을 드시지 않는 건 넉넉치 못했던 우리 집의 사정 때문이었음을.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쿠폰이 쌓여 있었다. 10개를 모으면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어머니는 그걸 모으고 또 모아서 당신은 입에도 대지 않을 고작 치킨 한 마리를 먹이기 위해. 응? 어? 피자 쿠폰이었네. 엄마는 치킨보단 피자파야. 정신이. 좋은 작전이었다. 당근과 채찌. 군사 작전에서 종종 써먹기도 하는 효과적인 전술 방식이지. 그게 작전이었나요? 그냥 평소처럼 호되게 막말하고 선제 공격을 한 거랑 무슨 차이가? 나와 이 애송 소년만이 눈치챈 기류지. 잘 따라와줬다. 감사합니다, 오티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설사 그 형태가 피자일지라도 정성만 담겨있다면 손님들은 좋아해 줄 거예요. 어이, 저 치킨집에서 무제한 이용권을 준다고 했단 말이야. 어쩔 거야? 나 지금쯤이면 닭다리를 종류별로 뜯고 있을 줄 알았어. 큰 건 아니지만 이걸 받아주세요. 가게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받아도 되겠는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식당을 다시 열지도 못했을 테니까 보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뒤틀림도 해결하고 이 보물을 얻게 된 것이오. 어떻소 어떻소? 깊은 감명에 말을 잇지 못하는 중이오. 우리들은 은봉이네로 향했다네 부터 듣지 않았어?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은 거잖소. 어차피 파우스트가 보고서를 올릴 텐데 못하러 니들의 수다 따위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지. 그쪽은 신경 끄고 동키. 우린 빨리 상자를 풀어봐야지. 뭐가 들어있을까나? 단 하나밖에 없는 마스코트 인형 봉이입니다.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여 만들었는데 이렇게 드리게 되어 기쁘네요. 웃음 웃음.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인형 배를 갈라보면 뭐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그 처치곤란해서 우리한테 그냥 처분한 거 아닐까? 그 소각기인가 뭔가에 버리자. 가로는 이승객 맘에 들어. 대체 어디가 마음에 든다는. 눈 말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 그게 좋아. 아, 그래, 그럼 된 거지. 인형은 버리지 마. 눈 말고 아무것도 없다기에는 팔다리랑 몸통도 있다. 네, 동랑 소장. 뒤틀림은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겁지 못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전
주어가 빠진 문장을 싫어합니다. 저 식당이 문을 다시 열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할당량을 못 채우게 될 거고. 훔친 레시피를 개념 소각기에 넣었을 때부터 살아남을 궁리를 해두셨어야죠. 도둑질을 하려거든 집주인도 못 알아채게 해라. 이 속담도 모르십니까? 그런 건 모르는데... 네, 제가 방금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다음부턴 기억하세요. 그럼 이만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 해서요. 갈갈이 베어버렸어. 기보다 정신이 맑을 데가 없군.